오랜만인데요. 이렇게 그 비슷한 기업끼리 비교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가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는 기어가 뭐냐면은 바로 이 스콰이어의 클래식 바이브 텔레캐스터 C9 모델이에요. 이 가성비가 이러는군요. 아주 훌륭했던 기어고요. 그리고 서브로 나온 기어가 빈티지 모디파이드 7이텔레 C9이거든요. 그래서 둘다어이 스콰이어를 대표하는 어떤 가성비 좋고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텔렌 모델들인데, 이두 모델들을 뭔가 지금 와서 뭐 다시 리뷰를 하는 뭐 할인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니고요. 두 가지 모델들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를 고민하고 있었다면은 어떤 텔레가 또내 성향에 맞는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리뷰이긴 한데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가 아니고, 사장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한테 시킨, 사장님이 시켰어요 시리즈로. 아, 시킨 거죠? 네. 예. 사실 시리즈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먼 옛날 선생님 담배 피도, 아, 지금도 담배 피시지. 네. 그 시절에 그 용장호투라는 예,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그 기어 비교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아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재밌는 포맷이기는 한데, 예. 그 그렇게, 적절한 비교할 수 있는 기어를 찾는 게 사실 그것도 예, 쉽지가 않은 쉽지가. 데다가 항상 그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딱 서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러운 포맷이란 말이죠. 재미는 있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여러 회차를 가지는 못하고, 네. 가끔 이렇게 하는데. 가끔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비교를 할 기회가 또 생겼네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사실 다들 50만 원 언저리에 있던 친구들인데 다 많이 올랐어요, 스콰이어가. 그리고 스콰이어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그 선에서 끝까지 갈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처음에 가격 책정을 너무 잘못했대요. 낮게 너무 해놨던 낮게 거죠. 해가지고 뭐 도저히 뭐안된것 같아서 조금씩 올리려고 그랬는데도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뭐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더 오르기 전에 뭐 맥펜으로 애초에 마음을 먹고 있으셨던 분이 아니라면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지금 구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저기서도 스콰이어에서도 빈티지 모디파이드 빈모, 그리고 클래식 바이브 클바, 빈모 클바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좋게 나오는 걸로 그 예전부터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명불허전인데 빈티지 모디파이드보다 원래 클래식 바이브가 한 단계 위로 위에요. 많이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이 가격이 이상하게 이제 가격 경쟁이 책정이 되면서 지금 보면 이 7이텔레, 저 걸려 있는 빈티지 모디파이드 7이텔레 C9이 이게 2015년도 탑기어였거든요. 요게 69만 9천원으로 가격이 지금 이 클래식 바이브 C9보다 더 비쌉니다. 약 하하. 3만 4천원. 네, 비싸네. 3만 4천원이 더 비싸요. 너무 그래서 잘 만들었어. 오히려 빈모 역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럼 역전당한 클래식 5는 과연 별거 없느냐? 약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런 비교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클바가 밀리지 않아요라는 느낌을 사장님이 좀 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뭐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오늘 비교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뷰를 한 지가 좀 돼서 그 상세 스펙들이 없어요. 그리고 5점 만점이었고요. 목재 스펙부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클바가 마호가니고요, 바디가. 저쪽 이제 빈모 7이텔레가 애쉬입니다. 그리고 뭐둘 그럼 다 원피스 메이플 모던 씨 쉐입 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판, 네, 메이플이죠. 이거 원피스니까 둘다 원피스입니다. 원피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컹크라인 뒤쪽으로 가 있고, 네. 트러스를 예, 삽입한 그냥 형태로 가 통맥입니다. 있습니다. 네, 통맥. 통입니다, 둘 다. 네, 빈티지 스타일 튜닝 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5인치 스케일 길이 21, 미디엄 전분포레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픽업 구성이 클바, 지금 저희가 선생님 들고 계신 클바 C9 같은 경우에 2 커스텀 싱글 코일 텔레 픽업 알리코 5 마그넷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저쪽은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입니다. 이 사운드 성이 완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이거 뭐, 지금까지만 보셔도 사운드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뭐, 그렇습니다. 굳이 와이드 뭐, 레인지 험버커가 장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벌써, 네, 컨트롤은 원블룸 원톤의 3위 토글 스위치 구성 있겠죠? 같고요. 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스루 텔레브릿지 3 크롬 배럴 세들, 이게 클바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9에 6세들, 네, 6세들 스트링스루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바텔레 같은 경우엔 선생님이 제자들아 잘 샀지 하고 5점을 주셨고요. 네. 네. 우리 제자들 이거 많이 샀습니다. 네. 그리고 신라인 최고의 가성비라고 제가 드려서 4점을 드렸어요. 이게 2013년 7월 4일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내 생일이구나 7월 4일.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7위는 2015년 9월 26일 이건 2년 전인데 소리 너무 좋습니다. 서두르세요 선생님이 5점 주셨고 제가 이제 약간 스콰이어인데 팬더를 거의 넘어서는 수준까지 갔다 해서 스콰이더라고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탑기어로 선정이 돼서 네, 탑기어 후보에 이거 좋았다. 올라갔었던 기가 막혔어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평가는 저쪽이 좀 더 후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한번 오늘 비교를 해보면서 어떻게 달랐나 그리고 클버와 빈모의 성형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사운드 듣기 전에 우리가 그때 실측해놓지 않았던 2013년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한번 실체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워요. 98. 자 오늘의 첫 무게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얼마 되게 가볍잖아요 이거. 엄청 가벼운데요. 네. 픽 가드프함 45. 45고 이것도 가늘어요 넥도 74 4574. 자 이 킬로그램 이거 몇 킬로인가 0점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오늘 0점을 뭐 잡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냥 해보죠 뭐. 저는 하여튼 엄청 가봤어요. 질러보겠습니다. 네. 몇 대? 무게 몇 대? 몇? 6781. 어 좋다 이거 어, 괜찮은데 뭔가 네. 느낌 왔어요. 6, 7, 8, 2.67 6까지 저 설마 그렇게까지 가벼울까? 와 이렇게 가벼워요? 야 역대 최저 무게입니다. 역대 최저 무게 2.5. 본 적이 없는 무게 이거는 있잖아요 선생님. 네. 저희 그 트랜스 어쿠스틱 부품 많이 달리는 어쿠스틱 네. 무거운 거 있죠? 2.5 넘거든요. 어쿠스틱 무게란 얘기예요. 야 이거 뭐 이런 이것도, 무게가 다 있죠? 이것, 2.5 이것도 재볼까요? 네 이거 한번 또 올려보시죠. 0점을 2.5구요 야 세상에. 이것도 이건 3kg 되려나? 네, 3.54. 그러니까 보통 텔레 2.89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2.5구라니 이거는 그냥 어쿠스틱이네요 진짜로. 다시 한번 2.5. 야 말이 안 돼. 너무 가벼워. 그래도 이거 저거 세우겠는 저기 역대 최고 가벼운 일렉트릭 기타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렉 중에 지금 최고 가벼운 기록은 갱신한 것 같습니다. 2.5구짜리가 있었네. 그거 몰랐네. 에이. 어 이거 그때 이거 할 때부터 쟀었으면 얘가 계속 챔피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최저점 챔피언으로 네. 지금 4년째 왕좌를 지키고 있었을 텐데. 오 좋다. 옹골차게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사운드 아주 힘있고 좋습니다. 참 잘 맞는다니까요. 마샬 크린 가격이 아이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드는 사운드예요. 네. 정말 65,000원입니다 감각을 잊어먹기 전에 클린톤을 바로 비교해보게 기타를 네. 지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타를 저를 주시고 네. 클린톤을 바로 다이렉트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이게 맛이라는 게 이건 진짜 신라인 맛을 살린 거고 이건 디럭스 맛을 완벽하게 살렸으니까 오히려 단순 비교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이거 보세요. 오. 완전 다른 악기예요. 아 이거 듣다 이거 들으니까 진짜 빈티지 모디파이드가 굉장히 두텁게 사운드 세팅을 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험버커 기타가 확실합니다. 네. 마샬 네,
어울리죠. 마샬이 엄청 잘 어울리죠. 자 그럼 이번엔 개인을 바로 빈모부터 듣고 그 다음에 클 바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더 할로드 디럭스입니다. 우리 바꿨습니다 다시. 오 이 사운드 너무 좋아요. 시원합니다. 굿. 네,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네, 이번에는 아주 가벼운 클바의 개인 톤을 들어볼게요. 팬더 할로드 디럭스 모게인. 아 좋아요. 좀 잔망스럽죠, 좀. 네. 근데 이게 원래 그래요. 오. 멋있네. 어이 좋네요. 좋다 진짜. 전 사운드 이거 클래식 5가 그때 들었던 그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더 마음에 드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여기까지 또 정리되고 다이렉트로 비교 시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가지라고 한다면 저는 이쪽 고를 것 같습니다. 클래식 5 C9 고를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뭔가 사운드가 좀 더 그 클린톤에서 확실히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텔레 성향이 좀 더 비슷한 사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개인 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잔망스럽고 매콤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도 그냥 오이 텔레캐스터보다는 부드러운 편이죠. 그렇죠. 안만 그래도. 네. 어쨌든 미들이 살아있기 네.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좀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고요. 그리고 저 빈티지 모디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두툼하고요. 힘이 좋고, 예, 네, 힘이 좋고, 그리고 사운드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두 개 다 싸구려 느낌은 안 나죠? 아, 전혀 안 나죠. 원래 뭐 빈티지 모디파이드 클래식 5가 둘 다 이제 스콰이어의 대표 라인이긴 한데, 근데 이번에 좀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빈티지 모디파이드 7이텔레도 정말 잘 만든 기타라는 게, 어쨌든 클래식 5가 약간 한 단계 위의 시리즈라고 그런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비교 시연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괜찮다라고 절대 판단을 못 내리겠는 거죠. 정말 동일한 어떤 퀄리티에서 그냥 사운드의 성향만 딱 다른 느낌이 들어요. 네, 이렇게 오늘 같이 비교 잘 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 개인적인 취향으로 둘 중에 하나 골라 가져가라면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요거 세트로 사야죠.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이거는 목적이 분명하고, 네. 이거는 다목적이 분명해요. 이거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게 이제 리드 솔로를 할 때 이렇게 부드럽고 네. 약간 좀 짭짤한
짭짤한 소리가 필요할 땐 요걸 치는데 보통 리듬 기타로도 잘 쓸 수 있겠고요. 뭐 서브 기타, 뭐 보컬이 노래 부르면서 칠 때도 좋겠고. 근데 요거는 백킹보다는 아무래도 그 약간 좀 수수깡 같은 솔로를 원할 때 수수깡. 예. 네. 겉에는 단단하고 속에 흐물흐물한 그 소리. 네. 그거 원할 때는 그건 C9밖에 못 내요. 그 소리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얘가 복원을 잘했네. 네. 사운드의 복원도는 아주 훌륭하고요. 아, 훌륭합니다. 네. 두 개 다 훌륭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더 이게 이쁘지 않습니까? 그냥 뭐랄까? 그냥 둘 다 잘 만들고 좋은데 그냥 진짜 싱글 잘 만들면 이런 느낌이고 험버커 잘 만들면 저런 느낌이다를 그냥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클바냐 빈모냐는 네. 사실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스콰이어가 그때 당시 기타를 참 잘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그냥 체험해보는 그런 비교 시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기타 다 참 마샬하고 잘. 네, 마샬하고 아주 좋아요. 다 처음 알았어.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이 일단 선생님은 두 가지 중에 선호를 표현하지 않으시고 두 개를 다 가져가시겠다 이렇게 하셨고 저는 네, 이쪽 클바 쪽에 일단 이번에 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65만 5천 원의 클바가 지금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이거 두 개를 1 플러스 1 하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러니까 네, 그건 없고 그 선생님이 주장하신 게 그거 안 되면 100만 원에 두 대 행사라도 해라 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했는데 뭐 지금 아직 그거는 뭐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지금 사장님이 시켰어요 해서 그게 만약에 이게 극적으로 뭔가 사장님이 오케이를 하셨고 사장님이 미쳤어요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1 플러스 1 한번 주장은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그 옛날 용쟁호투를 떠올리게 하는 네. 비교시연 사장님이 시켰어요 시리즈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스콰이어의 클래식 5 텔레캐스터 C9과 스콰이어의 빈티지 모디파이드 7D 텔레 C9을 함께 비교 시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두 개 다 아주 좋은 가성비의 기타들이니 남은 건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른 선택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스콰이어의 어떤 사운드 기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가끔씩 이런 거 모아서 또 찾아서 조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뭐 코멘트를 뭐 주실 게 있으시다면은 두 개 다 사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맥펜도 잘 만들어요. 맥펜도 이거 잘 만드는데 디럭스 7D C9 잘 만드는데 그거 비쌉니다. 괜히 그 몇십만 원 더 쓰지 마시고 이거 사시고 이거 사게 돼요. 이거 사시면 이거 사게 되고 이거 사시면 이거 사게 돼요. 네. 두 개 다 사세요. 네. 행사를 해주지 않아도 두 개 다 사라. 네. 예, 오늘 그, 병원 선생님 결론으로. 몇 달 지나면 이게 얼마나 오를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노인을 위한 텔레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노인을 위한 거 많아요. 뭐 커스텀 샵도 있고 많아요. 멀티만 없는 거야 멀티만. 네, 노인을 위한 거 많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중 하나 네. 노인 시리즈 네. 같이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